여기는 우간다야. 우간다에 있는 언니 오빠들 아니면 동생들 후원하는 알지? 여기 이 누나 아빠 가서 만났어. 알지? 볼리비아? 네 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결혼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됐고 그 행복을 또 한번 나누고 싶어졌습니다. 에티오피아 알지? 여기 지진이 있어갖고 이 누나 망가졌어. 그래서 세계 곳곳에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. 중 사람처럼 땡긴다. 누구를? 아, 이 누나?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못 찾아갖고 그런데 2개월 후에 컴패션에서 이 누나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아빠가 보러 간 거였어. 몇 명이시죠? 이제 900명하고 여기 4명. 904명 아이들이요. 시작은 한 아이로부터였습니다. IT 지진 후 후원하던 아이가 걱정돼 직접 만나러 갔던 션. 센티, 예, 맞아요. 센티지. I thank God that she survived. Yeah. We were praying. Our friends to pray for her. 사진보다 더 작아요. 네, 사진에는 더 이렇게 많이 큰 것 같았는데. 이 아이를 만난 후 션은 IT에서만 100명의 아이들을 더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한 달에 4만 5천 원씩. 100명을 후원하는 일이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내가 생명 구하는 일에 이것을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안 하겠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적금을 해지해서 그때서부터 100명씩. 예, 그래서 필리핀 클라레즈를 만나서 필리핀의 아이 100명. 그 다음에 또 IT 지진을 났을 때에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를 션이 또 만나서 또 100명을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2015년도에는 우간다에 채석장에서 돌 깨는 여자아이가 변하는 일을 또 보고는 또 우간다에 100명을.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300명의 부모가 된 부부입니다. 그렇게 시작해 100명씩 늘려간 후원 아동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포함해 총 900명.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습니다.